보마 인공관절, 중증 무릎관절, 관절 수술 아니면 3대 관절 혹은 관절경 수술, 줄기세포 이식술 여러 가지 요즘에 관절 쪽으로 수술비가 K손보 혹은 S생명 아니면 그 전부터 우리 무릎관절 쪽으로 끝판왕 L사생명의 무릎관절 수술비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 관절은 관절인데 카시스템이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은 비맥이 보장이 되는지 카티라이프가 보장이 되는지 RCRS는 또 뭐고 KR은 뭐고 정말 헷갈려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 보호망 각 회사마다 무릎 관절 수술했을 때 보장 한도가 얼만큼 보장이 되는지 또한 그 외에 일단은 여러 가지 보상 여부와 그리고 약관 해석을 꼼꼼히 비교해서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릎 관절 플랜 주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한시 적용이에요. 무릎 관절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토탈 보장 진단비도 나오고 수술비도 나오고요. 재활 치료비도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무릎 수술하면 최대 3,000만원 하지만 양쪽 하면 6,000만원 두 배가 아니고요. 최대 3,9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병부장에 일단은 양쪽 하면 질병부장에 20%가 나오기 때문에 1,600만원 그래서 1,60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중증 무릎 연골 손상했을 때 500만원 그리고 중증 무릎 연골 손상 후에 특정 줄기세포 했을 때 역시 500만원 이 세 개 다 같이 가입하면 2,600만원이죠. 거기다가 슬관절 인공관절까지 900만원 더 플러스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슬관절 치환수 후에 급여 특정 재활치료를 하면 최대 100만원 지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질병 재해 수술비까지 280만원 왼쪽 140만원 오른쪽 14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같이 하면 안 나오고요. 1년 뒤 반대측 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는 관절염 수술하면 60만원 총 얼마 나온다? 3,94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유병자 간편 3호 경증 간편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성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40세 기준으로 32,497원 여성분들 50세 기준으로는 56,134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장 플랜 삼성생명 3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50세 여성 기준으로 47,611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보험이죠. 주계약 사망 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고 질병과 재해수습이 지금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질병 특정 질병 재해와 재해수습이 5,000만원 그리고 급여 시니어 수습이 재활치료 그 다음에 시니어 재활치료 네, 고관절 경관절 다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슬관절까지 1,000씩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중증 무릎관절 3대 보장 2,000만원 넣어드렸고요. 중증 무릎 3대 보장 2,000만원 또 역시 넣어드렸습니다. 3생 같은 경우는 나머지 수술비가 5년나 5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는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총 보험료 중증 무릎관절 3대 보장특약이요. 47,611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내용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3생 일단은 사망보험금 100만원 어떤 사망이든 나오고 수술보험금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1회당 40만원 드리고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재해로 인해서 100만원 특정 질병 재해는 역시 백내장과 그 다음에 대장용종 재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시니어 수술 특정 재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관절 고관절 슬관절
각각 5만원씩 최대 2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증 무릎 관절 3대 보장 특약인데요. 요렇게 중증 연골 손상 진단비가 500 나오고요.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역시 특정 줄기세포 하면 500만원 또 드려요. 그 다음에 슬관절 인공관절 하면 300만원 총 13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약관 해석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약관 해석을 봐야 보장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생의 약관을 저 보험왕이 다운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 연골 손상 정의와 진단이에요. 이 특약은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이라 함은 한국 표준 4인 분류 표준의 무릎 관절 연골 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재해를 말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은 지금 여기 보시면 병 의원이나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사선 단순 영상 X-ray나 전산화 단층 촬영 CT나 자기 곤명 영상 MRI를 기초로 한다. 당연하죠. 이걸 찍어야 관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약관 해석을 보면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을 보면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K의 관절 찍을 때 X-ray 그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연골 손상 MRI 찍을 때 그 단어 네 글자를 뭐라 했죠? ICRS 다들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이라 함은 제1에서 정한 무릎 관절 연골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무릎 연골 손상의 정도 국제 연골 재생 및 관절 보존 협회 여기 보시면 ICRS예요. 그래서 ICRS 이게 약자인데요. ICRS로 인해서 연골 결손 깊이에 따라 연골 손상 분류법 이걸로 인해서 ICRS 그래서 ICRS로 우리가 기초 자료로 진단을 내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ICRS 등급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 손상 4등급 이상 돼야 일단은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4등급.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3등급이나 4등급은 거의 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비매 그리고 카티라이프가 3등급, 4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삼생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이 4등급 이상, 그 4등급 이상은 뭐밖에 없죠? 카티스템 줄기세포 시술이란 거죠. 자, 설명. 무릎 관절 연골 손상 4등급 이상, 그래서 무릎 관절 연골 손상 4등급 이상은 연골에 심각한 결손으로 토실되어 연골 하부에 뼈가 노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의 진단 확정은 의사가 내려야 하며 객관적으로 MRI를 찍어야 MRI 찍던가 또는 관절경 검사를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특정 줄기세포 치료의 정의예요. 자, 일단은 특정 줄기세포 치료의 정의. 이 특약은요,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특정 줄기세포 치료와 함은 특정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의 치료의 목적으로 노출된 연골 하골의 부위에 여러 개 구멍을 뚫어 출혈을 일으킨 후에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에 특정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ICRS가 4등급 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요, 일단은 골관절염의 방사선 진단법 하나인 KL, 아까 뭐라 했죠? 관절 치료의 등급이죠. KL 등급이 4등급이 이상인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의 특정 줄기세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2, 3등급 이어야 일단은 중증 무릎 연골 손상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ICRS 연골 손상의 4등급 이상을 받거나 혹은 KL이죠. KL 등급이 4등급은 안 되고 2, 3등급 이상 되어야 충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의 그레이드의 정의예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어요. 간단하게 방사선 사진상의 관절 간격의 감소로
관절의 골격 형성이나 연골 소실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는 평가 지표를 말합니다. K의 그레이드 4등급은 뭐냐면요. 4등급이란 현철의 관절의 간격 협착, 뚜렷한 골격 형성 및 골 경화 관찰되어 분명한 골 변형이 동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3등급은 되지만 4등급은 안 된다. 아까 좀 전에 위에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기죠. 인공관절, 슬관절. 이런 부분들은 뭐 인공관절로 인해서 인공관절 전치환술 또는 부분 치환술을 말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예요. 인공관절 하면 그냥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중증 무릎관절 연골 손상 특정, 주기세포 치료 보험금, 이렇게 해서 간편고지, 일반고지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슬관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1로 인했을 때는 뭐 25%만 나온다. 제2의 질병은 12.5%만 나온다. 이런 내용들 간단히 가입설계서나 이런 부분들 내용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은 패스할게요. 시간상.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은 질병 분류코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 분류코드에도 역시 무릎 관절 연골 손상 분류표가 있죠. 무릎 관절 M17이나 현종 무릎 관절 연골의 찍힘, 그래서 S83.3 이런 질병 분류코드를 받으시고 시술, 수술, 그래서 카티스템을 하셔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나예요. 라이나 생명. 자, 다시 없을 무릎 인공관절 최대 보장은요, 우리가 관절 3종의 패키지예요. 그래서 우리 간편한 유병자나 표준형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간편한 관절 수술 아니면은 중증 무릎 관절 손상 아니면 간편한 3대 인공관절, 이 모두가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관절 3종 패키지예요. 연골 세척술, 관절경이죠. 줄기세포 이식술, 인공관절. 그래서 양쪽을 먼저 관절경을 뚫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줄기세포 이식술, 양쪽. 거기도 안 되면 부분 치환술이나 전치환술. 저 보호망이 처음에 관절 수술을 어떤 경우가 있고, KL 검사와 그레이드, 그 다음에 ICRS 그레이드가 있다. 요런 거 서두에 설명드리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죠? 쉽게. 그런 거 이해 못 하시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뭔? 같은 소리야.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줄기세포 이식술. 여기에 뭐라고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맥 있고, 카티라이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죠? 카티라이프, 그 다음에 카티스템 있다고 했잖아요. 카티스템. 카티스템은 뭐라고 있어요? ICRS 4등급. 나머지 비맥과 카티라이프는 3등급이거나 4등급이거나 모두 다 급여 처리,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최대로 보장받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양쪽에 했을 때 3,360만원 나오고, 인공관절 삽입,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장애 지급률 20%, 후유장애로 인해서 왼쪽 1,000만원, 오른쪽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최종 2,000만원, 그래서 최대 5,3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이나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역시 갱신형이다. 표준형이랑 유병자 다 갱신형. 20년나 20년 갱신형. 하지만 보험료도 약간 비싸긴 하지만 보장 한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말 찐이야. 찐 보험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간편한 수술비도 100만원 나오고, 간편한 질병 수술비 역시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50만원, 그리고 간편한 관절 질환 수술비에서 300만원 나오고, 3대 인공관절 500, 중증 무릎 연골 손상 여기서도 1000만원, ICRS 4등급이죠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수술하잖아요. 거의 동네병원에서 누가 수술해요. 그럼 역시 150만원 드리고요. 질병 후유장에서 20%니까 5천에 20%면 1000, 왼쪽 1000만원, 오른쪽 1000만원, 합이 2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요, 50세 여성, 남성은 거의 다 인공관절이나 관절 수술 잘 안 하기 때문에 역시 제 고객 중에 70% 이상 구독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50세 여성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20년 날 20년 갱신, 자동 갱신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풀보장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와 150만원, 간편한 질병수술비 30만원, 간편한 관절수술비 300만원, 인공관절 치환술 500만원, 무릎 연골 손상 1000만원, 성인 주요 질환 1000만원, 실버 특정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게 50세 여성 기준으로 69,123원으로 가입이 된다. 자, 오늘 저 보험왕 관절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수술비 패키지를 다 넣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용종이나 위용종, 관절 수술 외에도 디스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협심증, 뭐 여러 가지 암 수술을 해도 했어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관절 쪽으로, 네, 요놈, 아무래도 관절 쪽으로 좀 특화되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수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술비 몽땅 다 넣은 금액이 69,123원. 아, 보험왕 20년 갱신형인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 하신 분들은 관절만 넣어드렸습니다. 관절 쪽만. 그래서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날 20년 자동갱신형으로 관절 쪽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실속있게 얼마? 31,45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31,450원으로. 그래서 풀로 패키지로 넣으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6만원대, 아니면은 관절 쪽만 넣으면 지금 실속있게 31,450원으로 관절 쪽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약관 내용 간단히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네, 약관 내용 일단은, 네, 지금 관절 쪽으로, 일단은 관절 쪽으로 수술이에요. 수술이라면 뭐 다 똑같죠. 절제, 절단, 뭐 이건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관절 질환의 정의 및 진단이에요. 관절 질환 진단 확정은요, 뭐 병원이나 국내 병원 의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건 다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리고 관절 질환, 관절경 수술하고 질병 코드가 맞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준다.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질병 분류 코드가 뭐냐? 네, 뒤에 보시면, 네, 이런 코드. 특히 M15, M17, 19가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관절경. 또 이렇게 관절 질환 코드 M00서부터 M33까지 이 중에 하나 받고 관절 수술하면 관절 수술과 관절경 수술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다음은 인공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뭐냐면요. 여기 인공관절 치환술 담보도 있잖아요. 인공관절이랍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여기 보시면 슬관절, 예, 무릎, 고관절 엉덩이뼈, 그리고 경관절, 어깨뼈죠. 이쪽으로 해서 관절했을 때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인공저 신체의 관절로 인공관절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180일 전에는 20%, 그 다음에 1년 미만 시에는 50%만 되고 1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뭐 재해든 질병이든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공관절 삽입하면 되고요. 다음은 요즘에 핫 이슈인 중증 무릎 관절 연고 손상이에요. 이것도 아까 전에 삼성생명이랑 삼생이랑 똑같아요. 2번 여기 볼게요. 1번에 보면 연골재생 관절 보존협회죠. ICRS 이걸로 해서 4등급 이상 연골에 심각하게 결손으로, 네, 결손으로 일단은 손실되어 연골 하부에 뼈가 노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의 진단법은 ICRS가 4등급 이상 나와서 나와야 된다. 관절경 검사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무릎 관절 연골의 특정 부분의 연골의 심각한 결손으로 소진되어 연골 하부의 뼈가 노출된 상태, 역시 MRI 자기 공명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예,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요. 연골 되게 얇아요. 그래서 연골 하골판이 있어요. 뼈가 있고 뼈 위에 연골이 있는데 연골이 찢어진 경우, 그래서 경우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여기 보면 아까 삼생이 없는 게 있죠. 삼생은 뭐가 있었죠? K의 관절 쪽에 따로 그런 것도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은 이런 KL 내용은 없고 IC, RS 등급만 4등급만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나머지 뭐 똑같아요. 무릎 연골 진단. 그래서 중증 무릎 연골 손상으로 해서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특약의 경우 180일 이내에 지급했을 때 제외가 아니 있을 경우에는 지금 20%만 지급하고 질병인 경우 그 제외는 100%. 180 이후에는 일단 50%고 1년이 지나야 몇 프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왜? 일단은 연골이나 이런 쪽은 솔직히 퇴행성이에요. 퇴행성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바로 지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거의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무릎 관절증 분류표는 무릎 관절 M17이나 상해 코드 S83.3으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라인하는 타사랑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도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여기서 보시면 라이나 특급 영업 비밀이에요. 타사 약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6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티시스템을 수술을 받은 경우에 관절염 카티시스템 수술비를 지급해 준다. 카티시스템 수술비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라이나는 카티시스템뿐만 아니고 3등급인 비매 그리고 카티라이프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라이나는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라이나 설계사는 아닌데 타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생이나 좀 이따가 설명해드린 KB 손해보험에서는 ICRS 4등급을 받았어도 KL 등급이 4등급이 나오면 안 줘요. 그래서 ICRS 4등급과 KL 2, 3등급을 동시에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예요. 동종 제대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만 준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카티스템만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취약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카티스템도 물론 좋지만 비맥이나 카티라이프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은 좀 특화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들 저 보험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줄기세포 치료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비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카티라이프, 카티스템. 그런데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카티스템과 그 다음에 삼성생명 이 두 군데는 카티스템만 보장이 되고요. 비맥과 카티라이프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삼생은 이번 달에 나오고 그 다음에 KB도 이번 달에 나왔는데 둘 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보상과 직원한테 삼생은 모르더라고요. 보상과 직원이 이번 달에 가입했으니까 이번 달에 뭐 청구 아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더라고요. 상품 개발팀에서. 네. 그 다음에 어디죠? KB도 카티스템만 준다고 그러고 좀 매우 아쉬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에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아직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라이나는 그 전부터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 비맥은 여기 보시면 ICRS 등 그레이드가 3, 4등급 나와도 줘요. 그죠? 카티라이프도 3, 4등급. 하지만 카티스템은 4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 분류코드는 관절증. 그래서 M15. 19. 그래서 지금 그 라이나 같은 경우는 비맥이나 카티라이프 카티스템은 줄기세포나 관절 경수술 아니면은 질병 수술비 뭐 상급 종합병원에 수술했으면 또 나오겠죠.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관절염 수술 3대 관절 수술 이런 데서 지금 비맥 카티라이프 카티스템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M17 무릎 관절증으로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카티스템을 많이 하긴 하는데 카티스템은 좀 더 상태가 안 좋아질 때 그 전에는 비맥을 많이 하는데 비맥이나 카티라이프는 웬만한 보험사에서는 삼생이나 K손보는 거의 다 안 해주기 때문에 모두 다 해줄 수 있는 비맥 카티라이프 카티스템으로 해주는 대로
준비를 하자. 물론 여유가 되면 세 개 다 같이 가입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비맥이나 카티라이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형외과 윤재웅 원장님이 그랬어요. 무릎 관절 질환의 수술의 모든 거. 수술을 필요하는 관절 질환은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반월상 연골, 물렁뼈가 찢어진 경우죠. 아니면은 관절 연골이에요. 도가니가 달아 없어지는 경우. 그래서 ICRS 그레이드가 4단계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1단계는 거의 정상이에요. 2단계는 연골 두께가 50% 이상 손상. 3단계는 연골 두께가 50% 이상 손상된 경우. 4단계는 수술 단계예요. 그래서 연골이 다 벗겨진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자,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 생길 수 있나요? 최근에 레저 활동 증가로 연골 손상된 상해로, 아니면은 연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닳아가지고 인대가 손상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손상이 퇴행성 변화를 가져와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 발생이 매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도 병원에서 자가 체크하는 통증은 어느 정도 통증인가요? 통증을 나타내는 VAS 지수예요. 바스 지수라고 하는데요. 0점에서 10점에서 4.5점, 치통, 8.5점은 산통, 9.1점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라는 거죠. 그만큼 치통이나 상통보다 더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애를 낳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 산통이 정말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통은 8.5%한 거죠.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9.1%한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아프다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출산의 고통보다 클 수도 있음. 통증은 급성기에 심하며 염증도 통증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관절염 치료 추세예요. 인공관절, 부분 인공관절, 전치,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기타 수술도 많이 해요. 뭐 오다리 교정이나 줄기세포. 그래서 히알루로산, 연고주사를 일주일에 3번 간격 기름칠하는데요. 관절염 수술에서 보장이 되죠. 아니면 콘출환, 그래서 연고주사, DNA 재생 약간 있음, 그 다음에 콜라겐 주사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유해 뭐 히알루로산 연고주사라면요, 관절염, 특히 연골 세척술에서 양쪽하면 350만원, 연골 재생술은 1300만원 하죠. 이분 카티스템 같은 경우 인공관절은 전치나 부분 했을 때 양쪽 1300, 그래서 26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라이나 같은 경우는 50세 남성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얼마 안 비싸요. 손해율이 얼마 안 하니까. 여성은 3만원에서 6만원까지,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최대 2600, 5월 31일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라이나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 수술은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이제는 준비가 아닌 선택이 아닌 필수란 거죠. 70대 3이에요. 60대 4위입니다. 평균 진료비는 1,186,000원. 그래서 관절 질환 3종 특약 싹 다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300만원, 인공관절도 200, 500. 그래서 결론은 관절염, 그래서 초기 단계는 약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골 재생, 이렇게 하면 양쪽에 1300만원까지, 그래서 650,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말기, 정말 아프다, 산통보다 더 아픈 통증이 9.5%인 인공관절, 예스는 양쪽이 2600만원. 그래서 65세 이상은 14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최저보험료는 2만원이고요. 20년 날 20년 자동갱신형이에요. 그래서 남성은 2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남성은 그냥 가입해도 보험료가 만원대 초반, 여성이 거의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 물론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대 맥시멈으로 때리며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대박 플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약간 내용은 여기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삼생갈 라생에 이어서 다음은 K사 손보 상품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저 보만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다같이 휘르륵 뿅. 자, KB 이번 달 나왔습니다. 저렴하게 손보 최초로 중증 무릎관절 연고 손상 치료 보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에서 뭐 1인실 60만원도 같이 가입하면 몇천원 안되니까 무릎관절에서 1인실 입원해서 하루에 60만원 나오면 돈을 벌겠죠. 거기다가 무릎관절 치료비, 중증 무릎관절 연고 손상 진단비와 줄기세포 1000만원까지 합이 1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간편 355 20년 갱신형으로 무릎 보장, 중증 무릎 관절 연고 손상 진단비 500만원과 특정 줄기세포 치료비 1000만원, 거기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10만원, 신인공관절 말기까지 했을 때 150만원까지, 그리고 2-3천원대만 더 보태서 종합병실 20만원과 상급 종합병실 합의 60만원, 그래서 관절 수술하고 1인실 만 편히 쉰 다음에 하루에 60만원씩 이거 다 합쳐도 보험료가 만원, 2만원 미만으로 20년날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B 손해보험 일단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질병수습이 질수, 그리고 종수, 그리고 관절수술 다 같이 풀로 넣는 패키지예요. 특히 KB 손해보험은 종수습이가 지금 생보약관이 됐죠. 임신, 출산, 요식은 제왕절개, 치외, 그리고 매회로 4월달에 바뀌기 때문에 생보약관의 종수습이, 1호종 수습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상의 사망, 간편이죠. 5천만원 넣어드렸고요. 류마티스, 그 중증 무릎관절 500, 줄기세포까지 하면 1000만원. 자, 줄기세포가 과연 비맥 되는지, 혹은 카티라이프가 되는지, 아니면 역시 카티스템만 되는지 그 부분들 저 보호망이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역시 인공관절 치환술하면 애기에게 150만원, 라이나처럼 1000만원, 2000만원 통 크게 주지 좀 아쉽습니다. 질병수습이 30만원 드릴게요.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면 30만원 또 드리고요. 역시 질병수습이 20만원 또 드릴게요. 종합병원에서. 그리고 종수습이 그래서 1종 20, 2종 20, 3종 100, 4종 200, 5종 300만원까지 생보약관, 생보약관이죠. 임시출산 요지금 치액, 그 다음에 매회가 4월달부터 업데이트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54,000원으로 풀 패키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아, 보호망 너무 비싸. 아까 전 2만원대라며. 그래서 저 보호망이 네, 비갱신형으로 무릎만, 무릎 관절 쪽 수술비만 실속형으로 또 바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20년나 90세 만기로 여기 3개까지는 기본 계약, 의무 계약이죠. 넣어드렸고요. 밑에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10만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증 무릎 연골 손상 500만원 드릴게요. 중증 무릎 관절 줄기세포 1000만원 드리고 말기 정 아파가지고 산통보다 더 아픈 통증의 9.5%인 네, 인공관절 치환수 하면 150만원 더 드릴게요. 이렇게 다 하면 얼마예요? 보험료가 2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약관 해석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증 무릎 관절 연고 손상 진단비 간편 가입 설명해 드릴게요. 역시 90일 미만은 10%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90에서 1년 미만 시에는 50%, 그 이상은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세하게 약관 내용이 중요해요. 보상을 받을 때는 약관 내용을 가지고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똑같아요. 지금 라이나와 그 다음에 삼성이랑 처음엔 똑같습니다. 중증 무릎 연골 손상이라 함은 무릎 관절 또 뭐라고 나왔죠?
똑같죠? ICRS 4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 지겨운 ICRS 4등급을 받아야 나온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X-ray나 그 다음에 CT, MRI 기초로 한다. 그리고 MRI 찍어서 나온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정 줄기세포 이식. 그래서 역시 90일 미만은 10%, 90에서 1년 미만 시에는 50%, 그 이상은 100% 나온다. 이것도 역시 여기서도 뭐라고 나왔죠? ICRS. 그래서 무릎 관절 연구 손상 분류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역시 ICRS 4등급 이상 연골이 심각한 결손으로 손실되어 연골 하부에 뼈가 노출된 상태 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CT나 MRI 뭐 이런 거 찍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두둔 두둔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 삼성과 KB만 있던 KL 방사선 사진상에 관절 간격의 감소로 관절의 골극 형성, 관절의 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골 소실일 등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는 평가 지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등급, 4등급은 지금 뚜렷한 골극 현상, 그 이런 걸로 인해서 4등급은 보상을 안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2, 3등급을 받아야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ICRS 4 단계 할지라도 KL 4등급인 경우에는 중증 무릎 줄기세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 3등급을 받아야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삼생이랑 똑같다. 그 질병 분류코드 뒤에 어떻게 나와있죠? 671페이지 역시 질병 분류코드는 여기에 나온 대로 뭐라고 나왔죠? 삼생이나 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무릎관절증 M17이나 현존 무릎관절연고의 찍힘 S83.3 이렇게 질병코드를 받고 ICRS 4등급 혹은 KL등급 뭐라고 했죠? 2, 3등급 이상 4등급은 안되고 2, 3등급을 받아야 일단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있죠? 여기 보면 예 약관에 이렇게 나와있죠. 동종 제대혈 유래의 중간 옆줄기세포를 성분별 그래서 의약 품목으로는 카티스템 카티스템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 중간 옆 줄기세포라 함은 제대혈 추출된 배양 줄기세포에서 환자의 자기 골수리 지방 조직을 추출하여 배양한 자기 중간 옆 줄기세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골수나 이거는 카티라이프나 그 다음에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비맥 비맥이 해당이 돼요. 비맥 이거는 3등급 하지만 요거는 카티스템은 4등급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결론은 아까 뭐라 했죠? 삼생 그 다음에 KB만 일단은 카티스템이 되고요. 카티스템 그 다음에 라이나 생명 라이나는 역시 카티스템 뿐만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카티라이프 그리고 비맥 비맥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라이나를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난 두 개 정도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라이나나 KB 라이나나 삼생 하시면 되고 라이나는 보험료 비싸. 아니면 나 20년 갱신 싫어. 그러면 비갱신형이 KB 손해보험 이쪽으로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